안녕하세요.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. 예전에도 옷장 정리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곤 했는데 이제 봄이 오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원피스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0대 주부가 집에서도 원피스 입으며 지낼 수 있거든요. 특히나 전원주택이나 주택에 사신다면 원피스 입고 바깥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원피스 같아요. 50대 주부가 전원생활하면서 입고 있는 이 원피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타우라, 저쪽 가서 좀 안 돼? 타우라, 엄마 여기서 촬영 좀 할게. 제일 먼저 보여드릴 원피스는 많이 보셨을 이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예요.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겨울이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월까지도 좀 따뜻한 옷을 입어줘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천이 제법 두꺼워서 겨울도 나고 그때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아마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원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가슴이 넓고요. 여기 허리도 조이지 않고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. 밥을 좀 많이 먹어도 티도 나지 않고 그래서 더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잖아요. 근데 단점이 이게 목이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 라운드였어요. 자꾸 앉다 보면 이렇게 목을 조이게 되는 옷 있죠. 이게 약간 천이 무겁다 보니까 입고 있을 때 그 무거움이 느껴지진 않는데 앉다 보면 자꾸 목을 조이는 게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변형을 했거든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게 뒷면이에요. 이 끝과 이 끝, 이 단추가 이 끝에 달려서 이렇게 해서 채우는 여밈 컷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눕혀서 꿰매주었어요. 꿰매주고 레이스를 달아주고 그 고리에 달려있던 단추를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V넥으로 만들었거든요. 좀 올라오더라도 목을 조임이 훨씬 덜해서 주로 이쪽으로 입고 있어요. 이게 뒤로 가게 입어도 머리가 기니까 가려져서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입는 옷이 되었거든요. 그리고 봄, 가을엔 이 원피스만 입고 양말 신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겨울엔 원피스만 입기 춥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레깅스를 신어줬는데 이 레깅스가 이렇게 생긴 레깅스예요. 짧아 보이지만 입으면 다리 길이대로 늘어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치마 레깅스라서 이것만으로도 이 엉덩이 부분이 따뜻해지니까 훨씬 보온력이 있더라고요. 이 안이 얇은 기모로 돼 있는 거라 아주 따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드러내놓을 수 있는 내복을 입은 기분이랄까요? 그래서 그냥 레깅스만 입는 것보다 이렇게 한 겹 치마처럼 덧댄 게 있으면 훨씬 따뜻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이걸 지금 입은 상태로 있어요. 근데 이거 자체가 봄,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한겨울에는 이렇게만 입고 레깅스를 입어도 좀 추워요. 추운데 그럴 때는 이런 치마를 입어줘요. 치마를 입어주면 이거 자체가 또 이 안에 속치마도 있고 이게 속치마거든요. 봄, 가을에 치마로 입을 수 있는 린넨 치마예요. 전 이걸 속치마로 입어줌으로써 좀 보온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추울 때, 진짜 추울 때는 코듀로이 골뎀이라고 하죠. 이거 자체에도 겨울에 많이 입잖아요. 근데 이것도 속치마가 있고 또 이 코듀로이 천이 덧대져 있어서 이걸 입으면 진짜 따뜻하거든요. 굳이 이너 치마 해갖고 속치마를 사려고 그러면 얇고 좀 그닥 예쁘지도 않은데 가격만 비싸더라고요. 저는 차라리 이렇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치마를 사서 대신 밑에 레이스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좀 길이를 길게 빼줄 수 있고 입었을 때 예쁜 그런 치마를 사서 이너 치마로 입으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래서 이게 제 첫 번째 원피스이고요. 그 다음 원피스 보여드릴게요. 이게 그 다음 원피스예요.
리본 있고 카라는 이렇게 세라 스타일로 돼 있고요. 이게 길이가 이거보다 더 길었거든요. 근데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팔도 조금 짧아지고 치마도 좀 짧아졌어요. 근데 봄 가을에 입기는 괜찮아요. 겨울에 입으려면 길이가 짧아지면 좀 춥잖아요. 이럴 때 치마를 입어주면 되는 거예요. 이 치마 입어볼게요. 치마를 입으면 이렇게 길이도 길어지고 또 이 안이 되게 두통하니 따뜻해져요. 그래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잠깐 밖에 나갈 땐 가디건을 걸치거나 뭐 강한 편한 패딩을 걸치거나 그래도 되는데 일단 아래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춥잖아요. 이렇게 레깅스를 신고 이렇게 치마를 입어줌으로써 따뜻함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집에서 입는 옷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슴이 닿으면 50 이상 돼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여유롭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. 아까 그 빨간 원피스는 주머니가 없었는데 이건 주머니가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랍니다. 이런 원피스가 있고요. 이건 방금 입었던 이 원피스와 색깔만 다른 거예요. 이걸 먼저 샀었어요. 먼저 사서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사이트를 구경하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싼 걸 발견하게 된 거죠. 여기서는 색깔 차이가 안 느껴지실 텐데 제가 따로 찍어서 색깔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면이라고 세탁기에 넣을 적에 그냥 일반 빨래로 돌려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 여기가 레이스인데 이 레이스가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몇 번 그렇게 빨았더니 여기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전 이걸 레이스를 잘라내고도 계속 입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만큼 건조기에 들어가니까 좀 짧아지긴 했는데 얼추 비슷하네요. 이 이상은 안 짧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치마랑 같이 해주면 이렇게 짧은 티도 안 나고 또 뭐 봄 가을엔 좀 짧게 입어도 되니까 이렇게 이거 두 개 번갈아가며 입고 있는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원피스랍니다. 다음 원피스 보여드릴게요. 이게 마지막 원피스예요. 요즘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원피스인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이가 길어서 속에 속치마를 입어도 이렇게 속치마가 보이진 않지만 일단 따숩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것이고요. 이 원피스 자체가 여기가 융이에요. 융이어서 엄청 따뜻하거든요. 이것만 입어도 집안에서 지내는 데 한겨울에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치마까지 덧입어주면 밖에 잠깐 나갈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따뜻해요. 그래서 요즘 제가 한겨울이니만큼 자주 입는 원피스랍니다. 이것도 가슴은 50이 넘는 거고 이 카라 자체가 이렇게 레이스라서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. 또 주머니도 깊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. 겨울 원피스에는 안에 융이 있거나 따뜻한 것들을 대가지고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밉지 않으면서 따뜻한 원피스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는 청바지를 주로 입었는데 점점 허리 조임이 있는 옷들 입는 게 슬슬 좀 피곤하게 느껴져서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는데 원피스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까지 두루두루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원피스 입으시면 기분도 좋고 또 잠깐 외출할 때도 버리낄 것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예쁜 원피스 입으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,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, 그 다음에 면 원피스 두 개, 이 겨울 원피스까지 총 네 벌의 원피스를 보여드렸거든요. 저 세 벌 같은 경우는 봄,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안에 융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. 이 외에 겨울에 추가되는 것들이 이 레깅스 두 개로 지금 신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교대로 입고 있고요. 치마 또한 이 골든 치마하고 지금 입고 있는 치마 교대해가면서 내복의 개념으로 봄, 가을엔 또 치마로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. 소녀스러운 느낌 그리고 또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하실 때
또 편하게 지내고 싶으실 때 원피스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런 원피스 입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